자, 대박 주식 시리즈 185탄입니다. 185탄.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실 분은 저를 찾아오시고요. 자, 185탄의 잠재 자산은요, 14,000원입니다. 14,000원. 자, 14,000원짜리가 이번에 종합 주가가 급락을 하고 나니까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5,000원까지, 5,000원을 깨고 내려갔거든요. 자, 14,000원짜리가 5,000원을 깨고 내려갔으니까 약세 토막이 난 거죠. 영업이익이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이 종합 주가가 1,400포인트를 찍으니까 지금 100% 가까이 올랐거든요. 100%. 자, 5,000원을 깬게 지금 얼마까지 올라왔냐? 9,8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지금 100% 정도 급등을 한 겁니다. 자, 이런 종목이 다시 조정이 오면은요, 이제 대공황이 오면 전저점 5,000원을 깨고 내려갈 것이다. 깨고 내려가게 되면 얼마까지 내려가는가? 이건 2,000원까지는 빠진다라고 봐야죠. 자, 2,000원이면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최하 700%짜리다. 자, 그런데 지금 당장 금융위기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 이 종목을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매수를 들어가서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단타를 치셔도 됩니다. 자, 그랬다가 주가가 만약에 물리게 되면 여러분들 손절 칠 이유가 없는 종목이에요. 주식이라고 하는 게 매수해 놓고 주가가 올라오지 않으면 손실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해서 손절을 칠 종목이면 매수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저평가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손실이 난다라고 손절을 치면 내 원금이 날아가는데 그런 주식 투자는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거의 100% 가까이 지금 올라왔는데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매수를 해서 지금 100% 올라왔나요? 지금 10%도 못 먹고 있어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빨리 파셔야 됩니다. 몇년 동안 돈못 쓰는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런 종목에다가 여러분들이 배팅을 하셔야 돼요. 삼성전자는 돈이 안 됩니다. 자, 이 종목이 이제 특정 금액을 절대 쉽게 돌파를 못 합니다. 자, 돌파를 하면은요, 이 종목은 지금 약 9,000원 정도 되는데, 이 종목은 그냥 15,000원, 2만원까지 지금 대공황이 안 온다 그러면 목표가를 15,000원, 2만원 정도 잡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대공황이 올 것을 예측을 하고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시라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제 대공황이 오면 전저점 5,000원을 깨면서 무조건 2,000원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그랬을 경우 700%는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이고요. 2,000원 이하로 2,000원 이하로 정말 재수가 좋아서 만원, 자, 뭐야, 2,000원에서 반토막만 더 나가지고 1,000원까지 빠진다면 이거는 그냥 목표가 14,000원, 15,000원 잡고 홀딩하시면 1,500%가 터지는 종목이에요. 자,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합시다. 제가 왜 700%를 예측을 하는가? 1,400포인트까지 빠졌을 때이 종목이 5,000원까지 빠졌거든요. 그러면 대공황이 오면 이번에 종합주가 1,400포인트를 무조건 깨고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종목이 2,000원까지는 맥시멈 빠질 수 있다. 2,000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 이건 뭐 쇠폭이 터지는 거고요. 뭐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한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고 싶다. 그런 분은 저를 찾아오시고요. 자, 제가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여기 유튜브 동영상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자, 그저께까지만 해도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최하 한 종목에 1,000만 원이었어요. 자, 1,000만 원인데 제가 이제 수익사업 안 하겠다라고 어제 공언을 어제부터, 그저께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원금 계좌로 해서 이 링크 주소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바로 이 저희 카페 국민기업 관성이 나옵니다. 국민기업 관성, 멤버십 후원금 안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최하 1,000만 원에서 많게는 3,000만 원, 4,000만 원, 1억까지 가는 종목이 있죠. 한 종목이 추천 금액이. 자, 그런데 그 수익 사업을 제가 이제 안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창립이 된 그런 법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카페의 성격하고 맞질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한테 최소의 비용으로 이제 후원금 제도로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최하 한 종목에 1,000만 원인데 후원금 제도로 바꿨으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시고 자금 여유가 있는 분은요, 그냥 다섯 종목이든 열 종목이든 돈이 되는 종목을 싹쓸이 하십시오. 자, 그게 여러분들이 돈 버는 비결입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 지금 매달 18일 날, 매달입니다. 매달 18일 날연 6%의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배당 공시 보이죠?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건데요. 자, 이제 이전에 2월 26일 날이 포스트를 보시면 종합주가 촉 급락이 올 것이다. 2월 26일 날 이날 제가 포스트로 글을 썼는데요. 자, 글 쓰고 난 다음에 이제 엄청나게 급락했고, 자, 주가가 많이 반등을 했죠. 자, 이제 첫 번째 신호탄이 터졌습니다. 여러분들은 두 번째 신호탄이 분명히 터지게 되면 이거를 깨고 내려갑니다.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